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에스트로 타이탄 부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타이탄 부스트는 궁극적으로 톤의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하네요. 마에스트로 타이탄 부스트는 25dB 이상의 클룸 부스트를 제공하며 모든 진공관 앰프에서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로 쉽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톤 컨트롤과 가변, 하이패스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고주파의 날카로운 소리를 쉽게 제어하고 저음의 탁한 느낌까지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 부스트는 기타 픽업 또는 픽업 스위치 위치에 관계없이 완벽한 부스트 톤을 생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디자인에 색깔이 다르고 도형이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하이패스 필터, 가변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일단 크리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볼륨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네. 대한 선입견 때문일까요? 이 부스트 페달인데도 밟았을 때 일반적인 부스트 페달들 이렇게 클린하게 올라오는 느낌과 달리 약간 앰프가 크랭크업 된 듯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매력적입니다. 요 하이패스 필터를 돌려볼게요. 네. 제가 똑같이 동일하게 네. 연주하면 계속 돌려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상태로 테스트를 또 해볼게요. 네. 그렇죠. 이 전반적으로 마에스트로 페달들 같은 경우는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빈티지 성향이다, 모던 성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이 부스트의 캐릭터 자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깔끔하게 뭔가를 끌어올려준다는 느낌보다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앰프 자체 앰프의 볼륨을 직접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잘 포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이네요. 일단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세팅에서 네? 톤 노브를 똑같은 방식으로 돌리면서 네, 같이 연주를 좋습니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톤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좀 좋았던 게 이거랑 요 정도? 네.
리버브 조금 줄이고.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랑 물렸을 때 이 페달에 좀 매력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오버드라이브 페달 세팅에서 그 뭐 물론 그 저희가 시원때 쓰는 드라이브 페달들이 다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걸었을 때 그 앰프 클린톤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그 아래 위로 날아간 것들. 네. 거기에서 하이 쪽을 이렇게 통 채워주는 느낌이 나고, 조금 더 살짝,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담백하게 올라온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제가 한 번씩 되게 좋은 페달 만나 기분 좋은 마른 소리 난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담백하게. 약, 뭐, 완전 말랐다라기 보다는, 근데 어느 정도, 수분감이 느껴지는 듯한 담백한 소리가 올라오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페달 본인이 쓰고 있는 페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어떤 뭐 클론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 아예 그냥 808 계열이죠. 네. 808이라든가 TS9처럼 애초에 소리가 좀 많이 좀 닫혀 있는 그 소리 자체가 일단 뭉뚝하게 요런 EQ 모양을 지고 있는 페달들이랑 좀 묻혔을 때 좀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한칠평 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똑같은 말인데 네. 부스터에 담백함을 담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담백하게 올라오는 소리고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대단하게 귀로 들었을 때 확 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담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추상적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줄평은 이 메밀 함유량이 높은 평양냉면. 이 약간 이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게 담백하기도 하고요. 약간 느낌 자체가 조금 투박한 느낌도 좀 있어요. 투박한 느낌도 좀 있는데 이 부스팅을 할 때 이 실제로 다른 것 다 떠나서 톤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데 볼륨만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연주자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스트가 존재하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기존에 있는 톤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서 끌어올려주는 부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선택하면 안 되는 페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 캐릭터성을 확실히 부여를 해주면서도 이 기타의 사운드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었던 벤슨의 게르마늄 부스트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 친구도 약간 그런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앰프 자체에 크랭크업된 사운드의 느낌을 잘 연출을 해주면서 부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원하셨던 이런 부스트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부스트까지도 이 마에스트로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총평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마에스트로의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